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풍도 이제 주로 싱싱한 잎으로 겨울을 월동하는 월동초입니다. 추운 겨울을 나고 이제 따뜻한 봄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새 순을 올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주로 이제 건조한 모래흙 같은데 주로 자생을 합니다. 그런 땅을 좋아해서 그런 땅에서 자생을 하기에 이제 주로 바닷가, 남해안 바닷가, 해안 지역, 또섬 같은데, 그런데 절벽 같은 바위 틈 사이, 그런 데서 이제 주로 많이 자생을 하는 편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게 건강 웰빙 식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대량으로 재배를 해서 이제 봄철에 나물로 뜯어서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예전에는 이게 이제 바닷가 섬 해안가 지역에서만 자생을 하던 것을 지금은 육지 내륙 지역에서도 뭐 논밭 같은데 나무 잎은 나물용으로 또 뿌리는 약용으로 대량으로 재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방풍 같은 경우에는 맛이 맵고 달고 성질은 따뜻한 약초입니다. 이제 주로 한기를 발산시키는 발한 작용과 해열 작용, 또 감기가 와서 이제 두통이 심해지고 할 때도 약으로 쓰고요. 또 사지가 저리고 아프거나 또 사지가 오그라들고 할 때, 그리고 이제 또 뼈마디가 쑤실 때도 약으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관절염 같은 경우에도 약으로 쓰고요. 근데 이제 방풍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이제 중풍, 풍을 방어해주는 약초라는 뜻에서 이제 이름이 방풍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풍에 아주 좋은 약초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이 이제 산행과, 즉 미나리과 식물이다 보니까 향이 아주 좋은 나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데쳐서 무쳐 먹거나 또는 장아찌를 만들어 먹거나, 또 김치를 담가 먹거나 또 떡을 만들어 먹어도 향긋한 향이 아주 별미인 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풍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